대규모 경기 부양 법안에 따른 현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빠르면 오늘부터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IRS가 밝혔는데요. 만약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자동이체가 아닌 수표로 환급을 받아온 경우라면 IRS 국세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유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주말 연방국세청 IRS가 경기부양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성인 1인 기준 $1,200, 17세 미만 자녀 1인당 $500의 현금입니다. 세금 보고 때 환급용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해둔 경우 이번 주 이내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 대상이 5천만에서 6천만 정도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금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혹시 지금 입금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오늘 내일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부양지원금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표준 공제액입니다. 연간 소득이 개인 기준 $12,200, 부부 합산 $24,400 이하일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경우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계정을 설정한 뒤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IRS는 수표로 환급받아온 납세자들을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경기부양지원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기부양지원금 수령식을 알리는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부양지원금 수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번호의 유무입니다. 따라서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 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셜번호가 없게 되면 일단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부모 또는 내 자녀가 나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 역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기부양지원금 지원은 올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당장 입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추가 인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